여드름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서길봉의 가정기도법회 오늘 제 16회차 우리말 아미타불 불공기도 미타청 불공기도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총일망망염불리불 하나니 불제 하처오부로 차겨시 등견하라 단식자심 하면 심외의 객무별불리 일어나 하루 종일 바쁘고 바쁘게 염불을 하고 예불을 하고 있나니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땅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만들지 마라. 다만 자신의 마음을 알면 이 마음 외에는 따로 부처가 없는 것이니라 해 있는데요. 자, 우리 모두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는 삼귀를 모시겠습니다. 희희불 양족존 귀희법욕존 귀희 개정해와연예지원만하게 구조하신 거로 가신 부처님에 귀합니다. 애정해욕 소유욕 과자신까지 비우시는 거로 가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법 청정계율진리담구수행 하는 거로 가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자미타 불공기도인 미타청은요, 48가지 원을 세워서 깨우침을 얻은 극락세계 아미타불과 또 그의 권속들을 초청을 해서 불공을 올리고 극락에 이르는 법문을 듣기 위해 생하는 의식인데요. 우리의 본성을 뜻하는 것으로 영원한 수명의 무량수불, 또 무량한 광명의 무량광불이라 하고요.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뜻인데요. 서방의 극락 정토를 주제하고 중생들에게 안락과 수명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분이기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는 것인데요. 먼저 아미타불을 초청하는 청첩을 보내는 거불, 또 바쁘시지만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보소청진, 또 초청하는 이유를 밝히는 유치, 몇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청사,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향화청, 오신 것을 축하하는 환영축가나 개성의 가영, 또 오셨으니 앉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흔좌진은 바쁘신데도 오셔서 감사하다라고 찬탄하는 정긋, 또 반드시 법문을 듣고 본성을 찾겠다 하는 정법계진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면서 차를 드리는 다계, 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진원건공, 입에 꼭 맞는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식진은 국물 있는 음식도 단슬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감노수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러이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과 안지는
음식을 드시고 만족하시어서 좋은 법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유해지나 이 음식 너무나 맛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운신공양지는 또 부처님과 그 권속들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지니기 위해 예를 갖추고 참회로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예참 음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공양지는 공양을 올리는 모든 공덕을 회양한다는 보혜양지는 불보살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의 원을 성취하겠다는 대원성취지는 부족한 음식이 있으면 더 드리겠다라고 하는 보궐지는 그리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탄백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불공의식이 끝나면은요. 바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해 듣는 것이라 아미타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아미타 부처님 대신 법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이러한 음식 대접하는 식순만 읽고 끝내는 실정이죠. 불공기도의 뜻을 바르게 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법요집에 454페이지 미타청 아미타 불공기도 의식을 여시고요. 거룩하신 극락 세계 인도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좌보처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거룩하신 우보처 대세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보소청 진능한 우보부대리 가리가리 다타이다이하이나 미타대승자 청년감목자금진신의 일체중생 미타
달윤회지군의 대비월력 별개 환주지장음 수무피야지사심 변유인연의 자토시임. 오지구라르며 아이레오니 아미타불대성 저는 연꽃 같은 푸른 눈과 작은 세계진 신으로 윤회에서 이탈 못한 어리석은 모든 중생대자 대비 원력으로며 함을 장엄하고 나와 남을 구분 없이 중생들이 인연 따라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삶이 울려 방송 정정 수월도량 문화금 자지극지정 성공양 발원지정 사바세계 대한민국의 사이비 불교 교육 방송 청정 수월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 훌리옥고 발언하는지 이건설바이 변정 잔공양 극락도사 하이미타불좌우 부처양대보살 운군작법방기 묘운좌우보기설우두 지명양정공리비수제제제수미건성가이미낭표 일심선진삼천 그러므로 청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다의 공양들을 울리오니 극락으로 인도하이는 아미타불 좌우 보처 관세음과 대세진 은근하게 법의 향기 전하시고 묘한 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측으로 엎드려서 수의 머리 차의 향기 맞는 듯이 조심스레 미묘 공양 올리 운이 부족함은이 싸우나 정성들을 생각하여 이제야 예강님 하여 주시기를 일시 으로 거듭 세 번 청하옵니다. 가르침에 귀하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자금엄상 휘하백억 잘중백공명호 선전노봉산상광 처처무불섭생영화중중유연 개도양유삼심극비심념공성접향구련영사오타대성교환이 다하옵니다.
자금광을 장음하여 백억 세계비 주시고 백옥 같은 맑은 빛이 오봉 산을 돌고 돌아 곳곳마다 광명으로 모든 중생 인도하고 깊은 인연지어 삼독심을 이기는 자 피안으로 제도하이며 심념공덕 이룬 중생 현화대로 인도하여 우타각세 벗게 하는 자비로 대성자인 아미타 부처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동방세계 명만월보로 유리 광교결도 상설라 청사산 미간 노상백여 설고와 일심 귀명전 동방세계 계시오니 만월이라 부르오며 부처님은 유리광불광명들은 고결하고 머리 위에 나게 모습 푸른 산과 같으오며 미간 중에 백호상은 백설같이 희시오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은좌 진난 모리가 승당왕 제자이 성정당 가금문자 여여시작타 일시성 동바하라 사바하옴 바하라민나야 사바하옴 바하라민나야 사바하옴 훌륭하게 창검된 미묘한 미모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께다 음물 이루었고 그리울며 부처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너무 서방령 도극락세계야 등보사나 무아미타불 서방령 도극락세계렵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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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이미다 불라무아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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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아이미다 몰라 무아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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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이미다 몰라 무아이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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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민묘지는 다이나 다 홈머리다라 사와 다이나 다 홈머리다라 사와 다냐 다 홈머리다라 사와 다짐만 나니 한두시가를 짐바다지녀 원만성치 이루긴 나이다 개수서방알락잘 서민능생대도사 나는 바론 은왕생 유원자비석수 화일심 김영준 서방정토 안락국의 부처님께 절하오며 인연되는 모든 중생인도하는데 스승님 저 이제 금 세계 왕생하길 발언하니 원하건 자비로서 거두어 주 스스로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내야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야 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 무량속의 공성물도 원하오니 공덕의 일체에 두루와여 나와 함께 모든 중생 극락국도 왕생하며 암탑을 만나 뵙고 모두 성불 이루랴 정법계 지는 옴 남모 옴 남모 옴 남 반드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나 흠당감노도 홍헌미타년 감찰건가이지 은수 저희 이제 맑은 물로 감노차를 만들어서 아미다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허두어 주옵소서 허두어 주옵소서 차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는 권공향수나열대작은 성목구공양지 주원수장가지지변양 삼보특사가지나 무시방물남무시방벌나 시방승남무시방벌나 저희제 공경심과 지극정성가하여서 향기로운 음식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화 없는 부처님 법의 지하이며 삼보능을거루 그 흔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 따르옵고 시방세계 법보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무량 미덕자재 광명승 노력전식 진안나마 살바다타 하이다바이록 옴 삼바이라 삼바이라 옴 삼바살바가타 다바이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옴 삼바살바가타 다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옴 이제의 만내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기이하오는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해라 깨나이다 시간 무수진 난남소로 발라다 가다이야 오늘타 온서로 서로 발라 서로 발라 서바라 무서로 발라다 다이다이야 권내여 태우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께 기이하오며 다짐드리오면 반드시 무기함과 허리 서름 꺼내고 지혜 깨쳐 원생 이루겠나이다. 일자 수준 관지는 몸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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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자 유해 중난 남삼한나 못다나 모험밤 남삼한나 못다나 모험밤 남삼한나 못다나 모험밤 문마당에 깨우치신 부처님의 진리께서 반드시 밝히게 나이다 음심공양미나 원차양공정법진리보공 삼보해자비수공동선결 용법구세보고는 마마살바다 헐제방미세바무게레약살바다 가무나할제라이다에 마모 아하나 감사바 할람막살바다 다제 황미세바무게레약살바다 가무나제바라 이맘무마하나 감사바 할람막 아베방미세바무예베약살바다 가무나할제발라해맘무 마하나 감사바 하영기로운니
공양이 된 때에 누루하며 다 없는 삼보님의 만족하신 공양 자비로서 받는 공양 선근들이 늘어나며 바른 일 노래로 굳혀 은혜 갚으다 일제의 번뇌를 소멸하고 걸림 없는 자유자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세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따르 응여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지심정리 홍향 금락도사 하미다 지심령리 공야 좌우보좌 관음세지 양대보사 제정정 대중 보살 현남이 타불강림 노량 수차공량 원고홍법기지중생 차다일시성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흥락으로 인도하는 스승이신 하미타열의 불기 홍량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우보좌 완세음대세지 양대보살님께 공양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일체 정정 큰 바다의 물이 같은 보살 큰 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고지구나 옴나니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희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헌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보공양리는 엄마하나 삼바바 아바라옴 하하나 삼바바 부터
도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했나이다. 보 해양진원 옴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마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하 자가라마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다가라바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대원성취지는 옴마 살바다 사다야 시베오 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오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오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보궐비는 노홈모로 호로사야 목계사바 호홈모로 호로사야 목계사바 호홈모로 호로사야 목계사바 반드시 두려움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 이루겠나이다. 당첨기시아이미다 응신각정 황금상 불공기산대봉라 화일심기명 한량없는 광명으로 나두시는 많은 부처 우러르며 바라 보니 아미다의 화현이구나. 두신 몸 같기 몸 홍금상이 빼어나며 보배로운 나게 푸른 목이 돌고 도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인연불자 발언을 드리는데요. 하항고 제자대비극락도사이미 다홀사자미의순왕감문하금차지금 지성심원공파로흔지 우러러 고하나니 자대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공양을 올리오며 지극정성 발원드리옴. 무진 박찬 이루 이루 권서연 갑신 윤서빈 의류 인정범 병인 유병진 개미 이정은 개미 이준석을 주양 재영정 갑자 이수연 정묘양 재준 병인 김수 무진 전재영 기사 김은주 민서정의 유예서 개미 황인숙 이모양 유정갑 신양수 정병술 강진석 병술 박경진 정묘박 형준 정현 정묘한 수님 기사 이덕규 병인 박종훈 개미 윤은세정 기사 김명규 은성 무진 노아름 정묘조 윤준서 정묘 강디 우석 기사 박찬은 병인 노시윤 이모 박정훈 개미 신영식 정예 김기
개미조차 문은석 정묘 김규리 연설족 박나이서연 무진조 예진 개미 김지윤 병인 권혁진 영준 전유 신유섭 정현 정혜 신유정 병인 황희대 갑자 김진도 정묘조수연 무진정연조 기사 이정은 무진 김유리 병인 김은태 갑자 김유진 모주수자 갑신 김경자 갑신 김태일 무공병술 김정관 정혜 김준성 병인 강버들 정묘 강수야 이사주 연선 갑신 권영주 보채가 기차인연 일체곤 난영위 소멸 사대강건 육군청정안과 태평수명장수자손 장성부기영화 만사 여의원만영통지리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 강건하며 육군들은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 장성하고 복이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영통하여지 연무원항사법계 무량불자동유화장 장엄해동이 보리대도량 상봉화험 불보살랑 몽지불대광명소멸 획득무량대지해 논성무상 최정가 광도법계 제중생이보제불목 세상행보살도 구경원 살바냐 마하바냐 바라밀발로 남은 모든 한량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와장세계 장엄하여 유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에 대도량에 들어 화음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무척 큰 깨달 향상하여 깨치며 한량없는 모든 죄염 남김없이 죽이며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위가 없는 깨달음 한순간에 이루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들을 제도하며 모든 맥절의 불 것이 눈에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한 구경열반 원만성 제반야지에 이룩하여 할 없는 지혜로서 천덕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지 못하고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고 꿈과 같아서 망견으로 생기며 그림자와 같아서 인연으로 생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용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생각에 생멸하여 잠시도 멈춤이 없고 바람과 같아서 한순간 찰나에 변하고 불꽃과 같아서 때론 일어나고 번개와 같아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노예와 같아서 모든 번뇌에게 불리우지만 본성이나 불성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하염도 다름도 없고 대상도 소상도 상중하의 차별도 없이 상주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가장 승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각자 본성 찾으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불자님들이 지내하는 사홍소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무변
헌내무진 서원당 헌문무량 서원아 홀도무상 서원승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달길로 인도하여 가이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번지리라. 미혹이 남무명으로 집착하여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으라. 집착 끊는 무처진리 사성제와 발정도와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라. 선악유무 극락 지옥 중생 부처 생사 떠난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라. 자, 법요집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 불교학교는 12권으로 다 담아놓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서일봉의 가정기도법회 제16회차 우리말 아미타 불공기도 미타청 기도법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